킥을 준비합니다. 낮게 들어갑니다. 박영재 지금 아주 재치 있었죠. 박영재 선수 굉장히 가볍게 차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최영진 골키퍼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 장면 자 굉장히 전원조 선수의 프리킥이 항상 떠올랐는데 전원조 선수가 없으니까 이 은평에서 박영재 선수가 프리킥으로 첫골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아프라이크죠. 김상훈 자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임경훈 헤딩 들어갔어요. 맥나목 헤딩 들어갔어요. 맥나목 들어갔어요. 맥나목 재밌게 경기하네요. 네, 지금 10분인데 벌써 4골입니다. 여기서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이쪽에 있었던 임경훈이 헤딩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오바니 왼쪽 연결 오현종 앞쪽 연결 아~ 오현종 오 들어갔네요. 오현종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자 방금 전 상황에서는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막아내는 모습이 지금은 다소 임팩트가 부족했는데 네. 반중격이 다리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다시 보실까요? 아. 이 장면에서 그렇죠. 네. 바람이 사이로 자, 저런 거 보면 항상 강한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어떤 선임들의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실점 2부 곧바로 들어온 아~ 박정진 돌아갑니다. 박정진 자 박정진 선수가 지난 라운드부터 시도했던 그렇습니다. 저 슈팅이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자, 전반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박정진 선수와 원미애 선수의 어떤 이런 미스매치업 아무래도 신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컨트롤 후에 아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서 박정진 선수 좋아요. 자, 지금 네 완전히 원미애 선수의 어떤 방향성을 일기한 후에 그렇죠. 같은 트래핑한 이후에 골이 본인의 몸에서 좀 많이 떨어지면 오늘 군산도 무승부로 그쳤고 네. 은평은 패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렸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줍니다. 패배란 소리 하지 말랍니다. 전원주 선수가 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용인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슈팅을 줘도 어떤 선수한테 슈팅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은평을 전체로 다 봤을 때 전원조 선수가 가장 슈팅이 좋고 확률이 높은 선수 아닙니까? 이 장면인데요.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하다 그랬죠. 지금 왜냐하면 골 빠져나오는 게 이번에 김상민 선수가 주공을 카트를 못한다면 위험하거든요. 네. 저런 게 임영선 전을 갔다가면 정확하게 맞힌 거죠. 때려버렸다는 표현이 워낙 골이 빠르니까 이날의 골키퍼가 끊어쳐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커트해냈습니다. 아 지금 네 위험해요. 반대편 네 볼 살아있습니다. 민석주 접어놓는 과정에서 다시. 볼 뺏겼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박진영 반대편 들어갑니다. 아. 김호진 김호진의 득점. 저희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 역습이라고 역습을 했다 공을 뺏겠다 다시 또 역습을 해서 네. 근데 아주 침착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정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볼을 빼냈고 본인이 욕심을 안 내고요. 네. 그리고 또 김호진 선수도 잘 따라 들어와줬고요. 자, 이렇게 곧바로 동점골을 성공시켰던 용인대응 FX. 오늘 선수들의 몸이 이거 보이기도 하고 저 연결돼요. 연결돼요. 연결됐어요. 그렇죠. 연결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조바디
세레머니 정말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 지오바니 선수도 상당히 브라큐만 마무리 보여줬지만 네. 경합 과정에서 천진 선수가 끝까지 자 여기서 슈팅을 죽이고 그렇죠. 반대로 아, 연결한 저 장면이 왜 구미에 천진 선수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오바니가 힐킥으로 골을 성공시켰고. 자 지금 살아있어요. 자 반대편 2대2 상황에서 자 앞쪽에서 한번 더 골발 슈팅 들어갑니다. 박영재입니다. 그렇죠. 자 곧바로 동점골을 또 만들어냈던 서른평의 패스. 자 지금 정영 선수가 박영재 선수에게 좋은 연결이 있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오른쪽 측면 잘 빠져나온 정경석이었고 아 이게 때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인사이드 한 번에 이 선수들의 가랑이를 현대해상 2018-2019 FK 슈퍼리그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 중국 제천 FS와 전주매그 풋살클럽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한용진, 도움 말씀의 김성용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직전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스타 FS가 고양 불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에 정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6-1 큰 점차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까지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장성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중북제천FS 이학진, 고은호, 조성원, 김혜수, 이재문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매그 풋살클럽 이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장시현, 박도현, 김건욱, 조병걸, 안광수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먼저 제천FS의 성적을 살펴보면 현재 1승 6무 4패로 구미와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라운드 스타FS와의 경기에서 6-0 대패를 했었죠. 그렇죠. 어쨌든 뭐 1위 달리고 있는 스타FS의 뭐 경기력이 상당히 무섭긴 합니다만 지금 제천 입장에서도 완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1위 팀, 리그 2위 팀을 연달아 만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 또 패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천은 작년에 12월 30일에 열렸던 슈퍼리그 5라운드 부천과의 경기에서 5-3으로 승리한 뒤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네. 일단은 그만큼 오늘 승리가 절실할 거고요. 뭐 뿐만 아니라 지금 강등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좀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은 이 강팀과 상대로 무승부가 많습니다. 정말 잘 싸워줬는데요. 하지만 그 많은 무승부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6무 네. 차라리 2승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느 팀에게도 무승부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고요. 자 오늘 뭐 그 무승부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전주 입장에도 상당히 그 우승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도 오늘 절실 승전 3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매그 풋살클럽은 현재 6승 1무 4패로 슈퍼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1라운드 예스구미 FS와의 경기에서 5-2로 승리했습니다.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죠. 그렇습니다. 그 전 경기 이전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었는데 자 지난 경기를 좀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다시 추스렸고요. 이제는 좀 승리를 위해서 승부를 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위인 스타FS와 승점차가 조금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그 밑에서도 고양불수와 판타지아 부천FS의 추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위권 싸움도 상당히 치열하고요. 일단 드림리그는 전체적인 순위 싸움이 상당히 그 안개 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촘촘히 지금 나열됐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 시작을 앞서서 마지막으로 벤치에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천FS는 최병태 선수가 11경기 8골로 팀내 득점 선두입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가 그 리그 후반을 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각 네. 팀마다
경고 누적 내지는 부상으로 인한 어떤 100%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팀이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좀 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는 요새 들어서 이 안광수 선수가 굉장히 폭발적인 득점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11경기 12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광수 선수 빠른 스피드 드리블 스피드를 위한 어떤 상대에게 상당히 그 어려움 상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해트릭을 좀 기록하면서 팀에 큰 어떤 도움이 됐던 어떤 기억이 남아 있는데 오늘도 뭐 안광수 선수의 어떤 좋은 어떤 경기력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은 이번 시즌에 이미 두 번 맞붙었는데 두 경기 모두 전주가 승리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제천 FS. 지금 좋아요. 전주가 자리하고 있는데 구경거리 끊어냈습니다. 자, 다시 김혜수가 끊어내서 반대편 연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충북 제천 FS의 이 SNS 페이지에서 오늘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페이스북 댓글에서 스코어를 맞추면 이 조성원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딸기 우유를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선물로 준다고. 자, 그만큼 이제 네. 뭐 본인 팀 응원해 준 인터넷 좋았어요. 조성원이에요. 오. 자, 말을 좀 이어가면 네. 그 본인 팀을 응원해 주는 어떤 팬분들의 어떤 이런 서비스 문화조차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원 선수가 SNS에 워낙 많이 올려서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비주얼이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네. 뭐 보였거든요. 저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댓글 이벤트는 저도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가요? 아쉽게도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소 먼 거리에서 슈팅 장시원이 잡았습니다. 자, 일단 지난 두 팀의 지난 경기를 돌이켜보면 네. 전주는 구미를 상대로 좋은 승리를 했지만 자, 제천은 서울을 상대로 서울의 강한 프레싱을 벗어내지 못하면서 큰 점수의 어떤 패배를 가져왔거든요. 자, 오늘 전반 추이를 지켜보면 전주의 수비 형태도 높은 지역에서 하이프레싱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상당히 승부의 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슈퍼리그에서 정말 강하게 압박하는 팀이 거의 딱 두 팀이잖아요. 그렇죠. 스타와 전주. 자, 그 지난 경기에서 스타 상대를 고전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조병걸. 그리고 저는 충북 제천 FS의 감독님이죠. 자, 끊었어요. 네, 끊어냈습니다. 자, 조성원 지방에서. 네. 자, 무게 중심을 잃었던 조성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조병걸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김건욱이 반대편 안광수. 자,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반대편. 수비 라인을 좀 더 올릴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조성원 선수가 좀 더 볼을 쪽으로 접근해주면서 패싱 각도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광수. 자, 좀 더 한 발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김건욱, 박도현에게 왼쪽 연결 안광수. 자, 제천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내려섰기 때문에 골문 중앙 쪽으로는 아직 그렇습니다. 파고들지 못하는 자, 전주고요. 그쪽으로 볼이 투입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좁혀줘야죠. 그렇죠. 자, 반대편. 자, 접고 들어오면서 네. 왼발로 강하게 때려받아 안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에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던 전주맥을 저는 상당히 이렇게 지금 슈팅 장면이고요. 그렇죠. 지금 MK리그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제천의 장성대 감독님이 모자를 벗은 모습을 전 처음 봤어요. 그런가요? 네. 저 모자를 워낙 즐겨 착용을 하시는 감독님 중에 하나신데요. 뭐 생소하긴 합니다. 오, 지금은 네. 그렇죠. 보처리를 순간적으로 굴절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또 장성대 감독님이 워낙 또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또 스카프를 또 멋지게 또 네. 액세서리도 착용하셨고요. 오. 터치라인 아웃. 전주의 킥인. 자, 이영진 감독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넘어지는데 휘슬을 올리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그렇죠.
라인아웃 계속해서 전주가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오른쪽에서 킥인 조병걸. 조병걸 다시 뒤로 뺐습니다. 박도현. 박도현 골문 안 쳐서 김혜수. 자, 빠르게 나오죠. 중앙에서 돌파. 자, 좋아요. 오른쪽 내놓습니다. 슈팅. 우. 박도현에 막혔습니다. 오. 자, 뿌리치고 나왔어요. 빠르게. 자, 왼쪽에서 그렇죠. 박도현의 돌파. 김혜수가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학진 선수의 슈팅이 차단되면서 전주가 빠르게 박도현 선수가 카운터를 때린 모습인데. 네. 자, 이게 아직까지는 제천 선수의 어떤 수비가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막아내는 모습이에요. 자, 전주의 킥인으로 이어지고요. 자, 오른쪽 연결 접고 들어오면서 김인우. 자, 제천으로서는 오늘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을 하고 있는 이 최병태 선수의 부재가 또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뭐 전력적인 어떤 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천 같은 경우도 한 선수에 특정져서 이제 그 득점을 좀 치중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도 고르게도 득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전력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계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뒤쪽에는 이제 또 신이 캐스터 분들이 열심히 또 서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를 열심히 또 지켜보고 있고요. 자, 우리 아이탑 TV의 새로운 식구들이 네. 좀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자, 지금은 볼 끌어냈습니다. 오, 다리 사이로 가랑이 사이로 빠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김경훈 선수의 패스는 다소 길게 빠졌습니다. 자, 김장원이 왼쪽으로. 자,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충북 제천. 김도환. 김장훈과 주고받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김인우의 커트.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제천의 킥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전주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천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자 볼 간섭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저 끊었어요. 지금은 역습이죠. 빠르게 빠르게 오른쪽으로 자, 내줍니다. 김도환. 아! 자, 김도환이 반대편에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에게 자, 미안하다고 손을 올려주는데요. 지금은 낮게 빠르게 최병준 선수에게 갔다라고 하면 네. 아주 손쉬운 득점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볼이 강하게 또 가면서 자, 좋은 찬스가 이제 무산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김진욱 다시 뒤로 뺐습니다. 자, 일단은 제천 입장에서는 지역 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어 썼을 때 끊었을 때 이런 찬스를 살리는 게 어떤 지역 방어의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스 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순간적으로 3대 2 역습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제천의 킥인으로 이어집니다. 최병준. 자, 반대편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연결. 볼 살아있어요. 슈팅. 네. 자, 김경환의 왼발 슈팅. 그렇습니다. 너무 슈팅 각도를 꺾다 보니까 골대 좀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두어 차례 지금 전주 문전에서 제천이 좋은 찬스를 좀 이어갔습니다. 네, 오히려 전주보다 상대적으로 제천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더 수비 라인 좀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자, 김경환이 한번 압박을 해봤습니다. 김인우 왼쪽 연결. 다시 김인우 몰고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돌파 시도. 왼쪽 측면. 오, 네. 지금은 마지막에 반대편으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전방으로 그렇죠? 길게. 자, 영리하게 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환 선수죠. 김경환 선수인가요? 네, 77번의 김경환 그렇습니다.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볼 쪽으로 가는 어떤 상황을 지금 김진욱 선수가 영리하게 끌어내는 모습이고요. 자, 왼쪽 측면. 자, 일단은 전주 입장에 전주 네. 선수들도 좀 자, 지금 파울이 선언되었고요. 지금 최병준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수비하는 과정에서 자, 발이 좀 깊이 들어오지 않았나 보이시고요. 자, 최병준 선수의 파울로 제천은 어느새 팀 파울이 3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전반전은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일단은 전주 선수들도
자,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가봐야죠. 자, 최병준. 어, 사이드 열렸어요. 그렇죠. 김경환. 자, 오에서 끊기 위험해요. 자, 오히려. 자, 빠르게 가면서 빠르게 빠르게. 자, 잘 끊었고. 자, 최병준. 김도환. 자, 전방으로 길게. 오. 장시원이 볼을 흘렸습니다. 자, 최병준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팀에서 경기를 소화하는 시간으로만 보면 네. 최병준 선수, 김혜수 선수 뭐 팀의 1, 2번으로 순위를 매기실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죠. 전에 저와의 인터뷰에서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따로 안 한다고. 네. 자, 부럽네요. 타고난 체력이고. 자, 지난주에도 저랑 잠깐 뭐 지나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점점 체력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말마다 또 FK 리그를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력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왼쪽에서 오, 지금은 패스 막혔습니다. 중앙에서 안광수 왼쪽으로 연결. 조병걸 반대편. 자, 한 발 더 나와줘요. 지금 조병걸 슈팅! 그렇죠. 들어갑니다! 조병걸! 그렇습니다. 지금 저 지역으로 패스를 연결이 계속적으로 잘 저지를 했었는데 네. 자, 한 번의 패스가 또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자, 조병걸이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네. 그렇죠. 지금 최병준 선수도 상당히 지쳐 보였고요. 자, 한 발 정도 더 나아줬다라고 하면 자, 이 패스를 주지 않았을 텐데 조병걸 선수가 순간적으로 또 발바닥으로 슈팅 타이밍을 곧바로 가져왔고요. 그렇습니다. 각도를 살리면서 자, 박도현. 자, 수비 사이 뚫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반대편. 살아 있나요? 그렇죠. 이학진. 자, 오히려 제천의 역습. 오른쪽에서 돌파시도. 오. 자, 다소 길었어요. 자, 이학진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전주 선수들이 수비 커버가 왔고요. 자, 지금 관중석에 네. 그렇죠. 경기장 자체는 굉장히 뜨거운데 관중석에서는 네. 일단은 누구의 자녀 오 지금 자, 저렇게 가는 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자, 저렇게 관중석에 가족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뷰에서 최경진 선수가 아들이 경기장에 왔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이런 말을 그런가요? 해줄 정도로 그 힘이 있나 봐요. 아, 그렇지. 아무래도 뭐 가족의 가족은 어떤 모든 팀의 원천 근원이 아닐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최경진 선수도 그런 기운을 많이 받나 봅니다. 또 김성용 해설도 아빠는 용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명언까지 또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뭐 두려움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울먹 겨자먹기로 모든 걸 무소공포증을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자, 왼쪽에서 돌파시도 김혜수 좋아요. 오. 역구무를 때렸습니다. 자, 사진도 네 남기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동료 내지는 뭐 친구 내지는 뭐 누군가를 응원하러 오면서 뭐 사진도 찍고 많은 추억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카메라도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네, 핸드폰으로 찍으면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아무래도 DSLR이나 요즘 좋은 오 지금 위험하죠? 네, 중앙에서 약진포 가져갔어요. 자,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뒤쪽 연결. 자 지금 볼 아웃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희 선수 볼을 가졌고 저 포초도 빨리 해야죠. 이학진. 그렇습니다. 조병걸 선수의 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천 입장에서는 최병준, 김도환 뭐 이 선수가 안정감 있는 어떤 플레이를 해주고 있지만 기동력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원, 조성호, 뭐 그 고은호 선수 이 멤버가 들어와서 좀 더 많은 활동 운동량으로 좀 좋은 어떤 득점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에서 이 11번의 고은호 선수가 워낙 그렇죠. 스피드가 또 좋기 때문에 잘 돌려놨나요? 자, 중앙으로 붙여봤고요. 그렇습니다. 조정원 선수의 슈팅은 아쉽게 잘못 맞고 말았습니다. 오, 지금은 이 장면 네. 그렇죠. 지금은 전제볼이 선언되나요? 아, 그렇죠. 자, 허리를 조정을 했고요. 코너킥 이학진 라인아웃 됐다는 판정입니다. 지금은 네.
순간적으로 주심이 고은호 선수에게 구두 경고를 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전주 입장에서 빠르게 시작하려고 하는 볼을 고은호 선수가 건드려 놓으면서 경기 약간 지연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동작은 가능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경동 오른쪽 연결. 자, 접고 들어왔습니다. 조병걸 왼쪽 연결. 김건우. 자, 단발도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조병걸. 안광수. 자, 활발하게 움직임을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 전주. 자, 지금 김건욱. 자, 일단은 가운데 위험적으로만 일단은 볼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자, 지금도 한 발 나와야죠. 자, 수비 라인을 굉장히 내려선 제천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만 패스를 돌리고 있는 전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지금 조병걸 제천했습니다. 만건이 오른발로 한번 때려봤던 조병걸. 그렇죠. 조명 선수가 반대편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사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잘 좁혀냈는데 네, 잘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유경 선수가 접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고요. 자, 왼쪽에서 전주의 코너킥. 김건욱 뒤로 뺐습니다. 유경동의 슈팅은 높이 떴습니다. 이 전주에서 유경동과 안광수 선수가 조금 비슷한 스타일로 빠르게 잘 움직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좀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뒤로 뺐습니다. 조정원, 김혜수. 왼쪽 연결. 돌아서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렇죠.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유경동 선수가 자, 채점 입장에서는 좀 비드업이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네. 자, 좋은 프리킥 찬스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자, 자,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각도도 좀 벌어져 있고요. 이학진! 오! 네. 지금은 오! 굴절되면서 골문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듯 했으나 자, 스크럼이 사이로 빠지면서 네. 김건욱 선수 맞지 않았나 보이죠. 그렇죠. 네. 턱된 볼이 자, 코너킥 김혜수 접어놓고 반대편 고은호. 자, 전주가 압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으로 아, 물러나는 제천이에요. 그렇죠. 이게 끊기 네, 위험해요. 패스 끊겼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자, 고은호 선수가 상당히 잘 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패스 스피드가 조금 부족하면서 네. 수비를 좀 빼내지 못했는데 자, 고은호 선수 저 머리 노란색이 뭘까요? 네. 저는 테이핑 스펀지 밴드 같긴 한데요. 일단은 자, 나중에 필드에 있을 때 한번 잘 잡히면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세서리로 달고 나온 건지 자, 악세서리 착용은 좀 힘들 거고요. 아마 저기 딱딱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필드에서 착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무줄 갖추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테이핑하는 스펀지 밴드네요.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뭐 네. 그냥 즉각 잡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장시원. 저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그죠? 벌써 전반전 남은 정규 시간 7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은 못 잡죠. 자, 골라인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오른쪽에서 제철의 코너킥. 김장환 뒤로 흘렸습니다. 오. 최병준의 왼발 슈팅을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유경동 다시 뒤쪽에서 제천이 라인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문이 한번 나와봤고요. 제천의 킥인 반대편 길게 김도환, 김경환, 자, 김장환이 전방으로 로빙 패스. 자, 최병준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김건욱의 그렇습니다. 수비 커버. 끝까지 김건욱 선수가 경합을 해주면서 최병준 선수의 어떤 정확한 슈팅을 좀 방해를 했죠. 네. 자, 코너킥. 골문 쪽으로 붙여봤습니다만 김건욱 선수의 가슴에 맞고 다시 아웃됐습니다. 자, 김도환. 네. 그쵸. 자, 박스 안쪽에서 먼저 수비가 걷어냈고요. 그렇습니다. 김도환 선수 자, 지난 시즌 자, 부상으로 인해서 리그를
못 뛰었었는데 상당히 슈팅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이제 그린 카드에 대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풋살에 이제 그린 카드가 또 도입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경기에 있어서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잘한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감을 주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은 자 네 다시 역습이에요. 자 3대 2, 3대 1까지예요. 최병준에게는 다소 길었던 그렇습니다. 패스였습니다. 지금 한 15m 가량 빠르게 치우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패스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네. 좀 떨어졌죠. 자 그리고 그린 카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주는 카드입니다만 풋살에 도입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받은 선수가 또 김성룡 감독이 이끄는 용인의 김호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용인 FS의 김호진 선수가 받게 되었고요. 일단은 뭐 시범적으로 일단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뭐 외국의 어떤 축구 리그에서처럼 그린 카드를 받게 되면 옐로 카드를 한 장을 면제해주는 그런 리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기능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에게 그린 카드를 좀 심판이 수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런 혜택들이 있다면 선수들이 그 그린 카드를 받기 위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가 아닐까 보여지고요. 네.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인아웃 되면서 전주의 킥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조병걸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뒤쪽에 김건욱 조병걸 김건욱 왼쪽 측면 안광수 김건욱 오른쪽으로 다시 뺐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오, 지금은 네. 왼쪽에서 조병걸 자 계속해서 바깥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전주고요. 자 그렇죠. 자 왼쪽 열렸습니다. 김건욱 반대편 들어갔어. 안광수. 안광수입니다. 자 일단은 자 지역 방어 수비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처럼 자 잘 수비가 될 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앙선으로 중간 지역으로 아니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패스를 허용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어려운. 을 맞게 되죠. 자, 제가 외곽 쪽에서만 볼을 돌리고 있는 전주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렇죠. 자, 곧바로 이런 패스 하나로 득점까지 또 연결시켰던 전주.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자, 안강우 선수 지난 경기에 의해서 또 골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이스롱이 안광수에게 조병걸 중앙으로 연결됐습니다. 조병걸 다시 안광수에게 오른쪽 측면 조병걸 패스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인우 왼쪽 연결 자 조병걸 선수가 넘어졌는데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살짝 찍어 쳐준 공 조병걸 자 이렇게 패스를 돌리다가도 순간적으로 카운터 패스가 또 들어가는 전주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패스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없게끔 볼을 가진 선수에 대한 반대편대 지금도 위험해요. 그렇죠. 자, 볼 처리가 다소 불안했던 제철입니다. 그렇죠. 빨리 가야죠. 자, 김장환 스텝 오버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잘 왔는데요. 김장환 김장환 오. 장시현이 잡아서 전방으로 빠르게 오, 지금 다소 길었어요. 네. 자 김인우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지역 방어를 쓰고 있는 팀이 꼭 반드시 그 지켜야 될 부분 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자기의 멘트하고 있는 수비와 그 사이에 패스를 주지 않는 부분 그리고 네. 볼을 가진 선수에 대한 각도를 좀 더 좁혀줄 수 있게끔 접근하는 거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어려움 취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한 발, 두 발 정도 더 1m 정도 접근해주면 양쪽 패스 각도가 뭐 통계적으로 3도, 양쪽은 6도 아닙니까?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볼 쪽에는 좀 더 접근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러한 각도를
경기장 위에서 지켜보는 것과 화면으로 지켜보는 것과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그럼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선수는 볼을 가진 선수에 대한 뭐 시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도를 계산하기 상당히 힘들고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적으로 발을 벗어나는 각도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 가진 선수는 반드시 앞쪽으로 한 발 더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네, 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네. 그러네요. 자 이거 발이 딱 보이죠. 네.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김진희 선수가 발을 올려놓고 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4초 위반 선언됐고요. 자 이렇게 전주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전반전 남은 정규 시간 2분 20초 좋습니다. 지금 좀 그렇죠. 지금 좀 한 발 더 나오게 되면 자 전방으로 어떤 패스 각도가 줄기 때문에 옆에 동료 찾기 마련입니다. 네, 이스롱 지금도 한 발 더 나와야죠. 자, 조병걸 자. 안광수에게 중앙으로 연결 다시 뒤로 뺐습니다. 이스롱 조병걸 조병걸 오우. 왼발 자 수비 맞고 아웃됐습니다. 전주의 코너킥 자 이재문 골키퍼도 상당히 호흡을 갑비 쉬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오퍼스기 때문에 네. 볼이 좌우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재문 골키퍼도 지금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봐야죠. 자 이재문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자 반대편으로 갔고 그렇죠. 조금 전 선방 장면이고요. 박도현 뒤쪽으로 길게 반대편 조병걸 조병걸 저 이렇게 같이 나와주면 돼요. 안광수가 자 다시 한번 바깥 지역에서 계속 볼을 돌리고 있는 전주고요. 자 그래서 한 번에 가운데 위험한 오 지금 끊기 위험해요. 자, 역습 상황 자 연결되나요? 자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자 조성원 자 템포가 조금 많이 죽었는데요. 그렇죠 김혜중. 지금 자 어깨 싸움에서 박도현이 이겨냈습니다. 박도현 왼쪽 연결 안광수 왼발 오. 자 안광수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슈팅을 가져가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간결하죠. 자 어깨 싸움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고요, 김인우 오, 김인우 좀 오른쪽 연결 박도현 김인우 자 지금 자 잘 네, 들었어요. 박도현 왼쪽 연결 조병걸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안광수 들어갑니다. 안광수입니다. 그렇죠 안광수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는 3대0 자 역시나 굉장히 빠른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전주입니다. 지금 박도현 선수가 잘 버텨줬고요. 자, 또 리바운드 된 볼이 문전을 대시하고 있는 안강 선수 앞으로 떨어졌어요. 네. 자, 자 여기서 이재문 선수의 다리에 맞고 굴절된 공이 주셨다고 합니다. 저런 표현. 네. 볼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죠. 자, 저것도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위치 선정도 중요하고요. 그럼요. 자, 좋습니다. 자, 전반전 남은 정규 시간 20초가량 남은 가운데 전주가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다가 네 말을 하자마자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왼쪽으로 굴려졌고요. 김장환 김장환 돌파 시도 먼 거리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아 지금은 장희준 골키퍼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걷어낸다는 볼이 잘못 맞아서 현지가 되는 먼저 걷고 있죠. 네. 자 높이 뜬 공. 자 이대로 전반이 끝이 났네요.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만 스코어가 3대0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전주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수비 전술적인 부분들이 성공을 하면서 자 제천의 어떤 공격력을 좀 무력화시키고 본인들은 많은 볼 조임을 후에. 찬스 살리면서 3대0 점수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2018-2019 FK 슈퍼리그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 충북 제천 FS와 전주 메그 풋살 클럽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장성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충북 제천 FS 이학진, 고은호, 조성원, 김혜수, 이재문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 메그 풋살 클럽 이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장시현, 박도현, 김건욱, 조병걸, 안광수 선수가 준비합니다. 일단은 뭐 자, 두 팀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제천 FS. 지금 좋아요. 전주가 자리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가요? 아쉽게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소 먼 거리에서 슈팅 장시원이 잡았습니다. 자, 일단 지난 두 팀의 지난 경 자, 반대편. 자, 접고 들어오면서 네. 왼발로 강하게 때려받아 안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자, 반대편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연결. 포션했어요. 슈팅. 네. 자, 김경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너무 슈팅 각도를 꺾 반대편. 자, 한 발 더 나와줘요. 지금 조병걸 슈팅. 그렇죠. 들어갑니다. 조병걸. 그렇습니다. 지금 저 지역으로 패스를 연결이 계속적으로 잘 저지를 했었는데 네. 자, 한 번의 패스가 또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자, 조병걸이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네. 그렇죠. 지금 최병규 선수도 상당히 지쳐 보였고요. 자, 한 발 정도 더 나아줬다라고 하면 자, 이 패스를 주지 않았을 텐데 조병걸 선수가 순간적으로 또 발바닥으로 슈팅 타이밍을 곧바로 가져왔고요. 그렇습니다. 각도로 네. 일단은 누구의 자녀 지금 자, 저렇게 가는 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자, 저렇게 관중과 워낙 그렇죠. 스피드가 또 좋기 때문에 잘 돌려놨나요? 자, 중앙으로 붙여봤고요. 그렇습니다. 조정원 선수의 슈팅은 아쉽게 전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병걸 제쳐냈습니다. 완전히 오른발로 한번 때려봤던 조병걸. 그렇죠. 조명 선수가 반대편 돌아가 다시 역습이에요. 자, 3대2까지 최병준에게는 다소 길었던 패스였습니다. 지금 15 볼을 돌리고 있는 전주고요. 자, 그렇죠. 자, 왼쪽 열렸습니다. 김건우 반대편 들어갔어요. 안강수. 안강수입니다. 자, 일단은 자, 지역 방어 수비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처럼 자, 잘 수비가 될 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앙선으로 중간 지역으로 아니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패스를 허용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어려운 을 맞게 되죠. 자, 제가 외곽 쪽에서만 볼을 돌리고 있는 전주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렇죠. 자, 곧바로 이런 패스 하나로 득점까지 또 연결시켰던 전주 김장환. 김장환. 오. 장시현이 잡아서 전방으로 빠. 나이스롱. 조병걸. 조병걸 오. 왼발. 자, 수비 맞고 아웃됐습니다. 전주의 근데 네, 볼이 좌우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재문 골키퍼도 지금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봐야죠. 자, 이재문. 자, 지금 자, 네, 잘 들었어요. 박도현 왼쪽 연결 조병걸 슈팅. 들어갔습니다. 안광수 들어갑니다. 안광수입니다. 그렇죠. 안광수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는 3-0. 자, 역시나 굉장히 빠른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전주입니다. 지금 박도현 선수가 잘 버텨줬고요. 자, 또 리바운드 된 볼이 문전을 대시하고 있는 안강 선수 앞으로 떨어졌어요. 네. 자, 자, 여기서 이재문 선수의 다리에 맞고 굴절된 공이 이대로 전반이 끝이 났네요.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만 스코어가 3-0.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전주인데요.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대원 감독이 이끌고 있는 고양 불스 풋살 클럽 한수현, 한상현, 유승무, 장규범, 임승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이청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스타 FS 서울 서정우, 김민구, 김인영, 서원건, 김학원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슈퍼리그 우승권의 판도를 뒤바 볼을 방출하는 어떤 이런 스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골포스트 들어갔네요. 세컨볼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자, 김인영 선수인가요? 네. 자, 김용 선수의 왼발 슛이 자, 집중력이 좋았죠. 자,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낙이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볼이 또 공교롭게도 김영현 선수 앞으로 떨어졌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 앞에 또 떨어졌어요. 네. 자,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자, 지금 아. 댓글이 또 바로 나왔죠. 네, 고양돌스 화이팅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우리가 걷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험하죠. 위험해요. 박하네. 그렇죠. 어, 이게 뭔가요? 어이,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이것도 행운일까요? 자, 지금 서원 선수 가슴 쓰러내리죠. 네. 자, 지금은 박하네 선수가 인터셉트 후에 완벽하게 만든 골을 자, 지금 거의 막아낸 것처럼 확인이 됐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너무 약했어요, 슈팅. 자, 반수영 골키퍼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서 골라인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원건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현재 2대0 2점차 리드하는 스타입니다. 자, 가슴을 쓸어내렸던 서원건 선수 정신이 없어요. 자, 접근하나요? 네. 자, 좀 늦었어요. 그렇죠? 다시 김민국 뒤로 흘려줬습니다. 문용균이고요. 저 들어갔어요. 네, 김학원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3대0 들었습니다. 이 골은 상당히 뭐 후반 초반이긴 합니다만 의미 있는 네. 골이에요. 고양이 거세게 지금 한 3-4분 정도를 몰아붙였는데 자 버텨내면서 본인들이 먼저 득점이 갔거든요. 자 시선이 약간 반수영 골키퍼 시선 김민국 선수에 가리면서 자 여기서 저, 크로스바에 맞고 그렇죠, 골문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골이었어요. 자 여기서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던 김학원. 그렇습니다. 연결 박하늘. 자 뒤로 돌아간 선수 조심해야죠. 박하늘. 자 우와 들어갔어요. 서원 아 김윤영. 김윤영 선수 네. 오늘 서원건 선수로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 우리 김윤영 선수 그럼 멀티골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반수영 골키퍼가 다소 지금 캐칭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자. 네. 행운이 좀 따랐어요. 자. 우선 여기서 박하늘 선수 잘 줬죠.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반시연의 자 걷어낸다는 것이 자 바로 나왔습니다. 오. 자 지금은 경고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리플레이가 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박하늘 자 좋죠. 서원건 자 네 오 들어갔어요. 김윤영 김윤영의 해트트릭 그렇습니다. 저게 5대0 어딜 맞고 들어갔나요 지금 네. 볼까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발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 가슴 위쪽 자 네 가슴인가요? 가슴인가요? 그렇죠. 워낙 순간적으로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장면 네, 보이겠네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보이겠네요. 아, 어깨에 맞았네요. 네. 숄더 슛이네요. 숄더 슛. 자, 중앙으로 연결. 어, 빠져 나왔어요. 2대1 상황. 반대편 연결. 박스 근처. 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황경준 선수. 황경준. 자, 지금 비틀비틀비틀 볼을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자, 자 황경준 선수가 피치 위에 자, 올라오자마자. 자, 사이로 패스 잘했고요. 자, 첫 번째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죠. 발바닥으로. 네. 흘리면서 자 이게 지금 인사이드나 아웃프론트로 자 컨트롤에 따라가면 저런 슈팅 찬스가 안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발바닥으로 침착하게 밀고 나가면서 그렇죠 슈팅 타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도 지금 서울은 최시원 골키퍼를 교체를 해주고요. 자 좋아요 오람. 자 오람에게 그렇습니다. 기록합니다. 자 오람. 자 고향 벤치 선수를 너무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자, 승패와 상관없는 득점이긴 합니다만 자, 한 번 연결된 후에 터닝슛까지 자, 자, 이 고향의 팬분들도 아,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정말 행복해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 이러한 장면 하나로 고향불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자, 득점 장면이었는데 아, 지금도 크게 됐어요. 한번 포효를 해봤던 그렇죠. 오람이었습니다. 자, 바로 볼을 시작을 했고요. 아. 자, 이렇게 경기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양 팀의 최종 스코어는 6대1 스타FS 서울이 고양 보이스를 상대로 5점 차 리드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낮게 들어갑니다. 박영재
그럼 아주 재치 있었죠, 박용태 네. 선수. 굉장히 가볍게 차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최현주 골키퍼가 좀 우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이 장면. 자, 굉장히 전원조 선수의 프리킥이 항상 떠올랐는데 전원조 선수가 없으니까 이 우평에서 박영재 선수가 프리킥으로 첫골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아프라이크스코 감상우 자,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임경훈 헤딩! 들어갔어요! 맥나목! 헤딩! 들어갔어요! 맥나목! 들어갔어요! 맥나목! 현대해상 2018-2019 FK 슈퍼리그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 제천 FS와 전주 메그풋살 클럽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에만 스코어 3대0으로 3점 차 리드를 하고 있는 전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경기 운영이나 네. 어떤 흐름을 전주 쪽에서 가져갔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후반 그 어떻게 뭐 그 압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중석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직관에 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 많은 응원단들이 좀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겨울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따뜻한 이제 봄 날씨에 편승해서 부산 팬들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날씨가요. 네.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또 미세먼지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네. 자, 앞으로는 어떤 그래서 더더욱 또 부산이 실내에서 하는 경기가 좀 주목이도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 야외에는 미세먼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실내인 횡성 국민체육센터로 오셔서 그렇습니다. FK리그 남은 리그 경기를 직관하시면 훨씬 더 또 재미를 느낄 그렇습니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억지스럽게 좀 구색을 갖추고 마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시내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좋은 경기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전주 메가 풋살 클럽, 화면 오른쪽에 제천 F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결네. 그렇습니다. 뭐 득점 차이가 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천 입장에서는 좀 쫓아가는 점수를 좀 빠르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과 다른 어떤 공격적인 어떤 전술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자, 김건욱이 추가골로 네. 그렇죠. 크로스바를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유경동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김장은 선수 발에 맞고 좀 약간 굴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에서 그렇죠. 네. 가슴 맞았네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슈팅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반대편 연결 이학진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뺏어냈어요. 슈팅! 오른쪽으로 비나갑니다. 자, 유경동 선수가 자, 끝까지 볼에 경쟁해서 이겨내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자, 고은호 이학진 자, 김장환 자, 지금은 반대편에서 김장환에게 아 그리고 이제 제천의 이벤트가요 그 댓글 이벤트가 최종 스코어가 아니라 선취골을 기록하는 아, 그런가요? 네, 선수가 누군지 자 근데 아직 골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네. 자 아직 담당자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 빠르게 추측하는 득점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자, 지금은 고노. 그렇죠 발재간을 선보이다가 볼을 뺏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연결 유경동 자 오른쪽에서 다시 뒤로 뺐습니다. 자 김경훈 조병걸 자 제천은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경장에 끊어냈어요. 김장환 끊어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가 3점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공격적으로 더 나가야 하는 제천이거든요. 그렇죠. 좀 뭐 전술 변화가 좀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일단 끌어올렸고요. 김장환 원거리 슈팅 장시원의 손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다소 지금 먼 거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처럼 뭐 슈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천의 코너킥. 아 지금은 좋아요. 김장환. 자, 네. 지금은 오히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좀 프리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자 우선 장시원 골키퍼의 손에 그렇죠. 맞고 아웃된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혜수 돌아서는 그렇죠.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뒤쪽 연결. 자 이 김혜수 선수가 정말 제천에 있어서는 베테랑 선수 중에 선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자 네, 김혜수 들어갔어요. 김장환. 자 우리 김장환이 만회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지금 몇 차례 집 슈팅 차스를 이어갔는데 네. 자 그리고 이 득점으로 제천의 이벤트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장환 선수네요. 자 아직 굴절이 있었나요? 네. 자 볼까요? 끊어냈고 자 잘해줬죠. 여기서 슈팅. 자 빨래줄 같은 슈팅 좀 선보였고요. 시원하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방 프레싱 수비가 좀 그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득점까지 갔죠. 자 왼쪽 연결. 자 유경동의 패스는 조금 길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팀이든 간에 뭐 어느 선수든 간에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수비가 좀 가까이 온다라는 건 좀 안정적인 어떤 플레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비의 어떤 라인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요. 자 최병준도 다시 올라왔고요. 지금 연결 좋아요. 그렇죠. 김경환. 자 김장환에게 김혜수. 이번 초반 상당히 경쾌한 움직임을 좀 제천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에서 김혜수 안쪽 연결. 자 지금 김장환 선수가 콜을 해서 볼을 좀 뒤로 흘리라는 어떤 시그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이제는 전방으로 로빙 패스. 오. 네. 자 장신영 골키퍼 손에 볼 때가 툭 치니까 그냥 뒤로 훅 밀리네. 네. 자 저런 순간에 방심하다 골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자 장시원 전방으로 길게 던집니다. 자 영리하게 뒤로 흘리는 모습이고요. 자 네. 이재문이 김혜수에게 김혜수 그리고 오늘 경기장에 최병태 선수가 또 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경기적으로 게임 뛰진 못하지만 어쨌든 한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동료나 팀 분위기 차원에서 뭐 참석한 걸로 보여져요. 중앙으로 연결 김혜수 왼쪽에서 김장환 있습니다. 스텝 오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뭐 자 안광수가 압박하는데요. 이재문 네 지금은 자, 그렇죠. 지금은 그 전에 백패스가 한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최병준 선수가 약간 그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재문 골키퍼가 다소 허탈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전반 초반 후반 초반 좀 따라간 점수가 이런 시간에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제천 쪽으로 좀 많이 가져왔었는데 지금 또 큰 실점 위기에 지금 놓였습니다. 자, 이 시점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접 프리킥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스크럼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만 골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또 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지웅 선수 완전히 비어있는데요. 네. 자, 그렇죠. 4초 위반 선언을 했어요. 4초가 지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지금 아주 심플하게 김지욱 선수한테 내줬어도 좋아 보이는데요. 자 우선 제천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위기는 넘겼고요. 그렇죠. 자 김경환 뒤로 뺐습니다. 한 번에 전진 패스 막혔고요. 조병걸 중앙에서 슈팅. 네. 오, 잘 막아냈어요. 바로. 이제 우리 발로 막아냈습니다. 자 곧바로 슈팅을 한번 때리고 교체 아웃된 조병걸. 그렇죠. 자 왼쪽에서 네 공간을 바라보고 패스를 해봤는데 이재문에게 막혔습니다. 오 지금 맞죠? 공격권 넘어갔고요. 그쵸. 오른쪽에서 안광수. 자 김인우 다시 안광수 뒤쪽 연결. 자 다시 한번 바깥 지역에서 계속 볼을 돌리고 있는 전주입니다. 터치 라인 아웃.
김혜수 한번 접어놓고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저 앞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오 이런 패스 위험한데 반대편 길게 네. 자 앞으로 뛰어주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천 선수들은 좀 보쪽에 시선을 좀 두면서 좀처럼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해요. 자 이번에 전주 김일우 선수의 발에 살짝 걸렸고요. 그렇죠. 김경환 최병준 반대편 김혜수 자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 전주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욱 뒤쪽으로 길게 다시 수비 지역에서 제쳐 끌어냈습니다. 김도환 자 좋고요. 반대편 측면 네 반대편 세컨 볼 살아 있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박스 근처에서 아. 혼전 상황 김인우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제천 입장에선 나서 아쉬운 찬스고요. 네. 자 김도환이 각도가 좁은 상황에서 패스 못하는 오, 지금 슈팅을 패스가 지금 열려 있어요. 네. 미스매치가 났고요. 김혜수, 김경환, 김경환 왼발. 오. 자 장시원이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 지금도 자 빠르게 커트하려고 했던 김도환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가 좋았고요. 자 김경환 선수가 네. 자. 김경환 선수가 각도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맞아나갔어요. 반대편 자 잘 만들었는데요. 자, 자 최병준의 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수비 지역에서 천천히 김혜수 김도환 자 패스 타임은 좀 늦었고요. 한 번에 로빙 패스 자, 김혜수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연결 김경환 넘어지는데요. 자, 벌써는 되지 않았어요. 자, 김혜수 선수가 멋진 어떤 어시스트를 보여줬는데 네. 자, 김현 선수 기회를 못 살리네요. 자, 지금 또 전체적으로 후반, 초반, 중반으로 가는 흐름은 제천이 잡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전주의 패스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한 점 쫓아간다고 하면 자, 쫓기게 되는 그 전주 입장이거든요. 김혜수 수비 맞고 굴절 박도현이 볼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병준과 그렇죠. 경합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어 좋아요. 빨리 가야죠. 빨리 나가야죠. 볼 파시고 최병준 반대편. 왼쪽으로 내줍니다. 자 이학진 연결 이학진. 아우 이학진 선수. 네. 자 터치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좀 더 빠르게 전방향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도 자 좋은 패스였는데 좀 컨트롤하기보다는 바로 템포를 끊는. 커퍼슛이 좀 나왔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네. 다소 아쉽네요. 자 지금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오, 지금은 다소 길었어요. 최병준이 라인 밖으로 아웃시켰습니다. 전주의 킥인 김진욱 뒤쪽으로 연결 오른쪽 박도현 앞쪽에 안광수에게 아 패스 길었죠. 자 이재문이 빠르게 굴려줬습니다. 김혜수 김장환 김장환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김혜수 자 안광수와 경합 자, 과정에서 그렇죠. 김혜수 선수가 약간 손으로 잡아채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자 그전 상황은 왜 파울이 아니냐라고 네. 그렇게 좀 어필을 해봤는데 자 지금 파울 장면이고요. 그렇죠. 같이 맞잡은 거 아니냐 아, 라고 좀 약간 어필을 해봤죠. 자 김장 첫볼의 주인공 김장은 선수가 다시 들어갔고요. 이학진 살짝 띄워준 공 박도현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볼이 라인을 벗어났고요. 자 김장환 김혜수가 반대편 이학진에게 오. 앞쪽 연결 패스 끊겼습니다. 박도현 지금 패스가 일단 전주 선수들도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길어요. 그렇죠. 볼 컨트롤 자 김장환 안광수가 볼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과 달리 제천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이후에는 지금 전주의 어떤 공격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쪽 연결 자 또 끊기 위험하죠. 김혜수가 끊어내지 못했고 박도현 일어섰습니다. 박도현 까지.
박도현 선수가 끝까지 박도현 선수 좀 저돌적인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을 좀 10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동료 선수 이용하는 플레이도 좀 가끔 보여준다라고 하면 수비한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끊었어요. 김혜수 볼을 가져왔고요. 김장환 오른쪽 연결. 자 호은호 이학진 김혜수 반대편 김혜수. 자 앞으로 좀 띄워줘야 되는데 김장환 선수가 김장환 고은호 뒤쪽으로 길게 뺐습니다. 자 계속 좀 밀림이 위험해 끊기는 네. 그렇죠 여기서. 자 휘슬이 조금 늦게 울렸는데요. 자 제천의 작전 타임 선언됐어요. 네 후반전 남은 시간을 10분 29초를 남긴 현재 제천이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곳이 있어 곳곳에 위험이 숨어있고 자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서 아이 지켜보는 심정이 얘들아 어떨 것 같아? 진짜 걱정되겠네요. 요즘 애들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그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곁에 현대해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우린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살아있는 수분이 필요해. 포카리 스웨트로 우리의 세상은 라이브!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자,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남은 정규 시간은 10분이고요. 스코어는 3-1, 두 점차 리드하고 있는 전주입니다. 자, 지금 전주와 스타FS의 엠블럼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만약 전주가 패한다면 스타는 우승이 확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 경기에서 스타FS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승점 4가 10점이 나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 전주가 이긴다면 다음 경기로 스타의 우승이 미뤄지겠지만 이번 경기에 뜻하지 않게 전주가 패한다고 하면 스타FS의 우승이 확정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 혹은 승리를 가져갈 경우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뺐습니다. 좋은 연결이고요. 박도현이 반대편으로 연결했습니다. 유경동 다시 박도현 중앙에서 살짝 내줬고 조병걸 자 로빙 패스 이재문이 나와서 커트했습니다. 자 이재문 좀 빨리 골대 돌아가야죠. 네. 자 오른쪽에서 살짝 접어넣고 좋아요. 장시원의 선방! 자, 지금은 고은우 선수 멋진 슈팅! 장시원 국가의 멋진 선방이 있었네요. 네. 자, 그렇죠. 돌파가 됐어요, 여기서. 자, 중간적으로 저, 네. 손을 뻗어올리면서 자, 코너킥 뒤로 길게 뺐습니다. 원거리 슈팅! 지금도 자, 오늘 김장환 선수의 이 오른발이 그렇습니다. 매우 날카로운데요. 네. 오늘 제천의 첫 번째 골 또 김장환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시켰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원거리였는데 굉장히 잘 때렸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두사체내 유슈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김장환! 이번에 막혔습니다. 박도현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나가죠. 박도현 오른쪽 연결. 패스가 길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도현 선수가요. 뭐 투지나 뭐 적극적인 부분 상당히 좋은데 좀 더 세밀함이 좀 더 좀 필요로 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 김장환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천이 지금 치고 있어요. 자 한 골 따라간다라고 하면 자 경기는 붙잡을 수 없... 오 지금 그렇죠. 자 볼 살아 있습니다. 왼발 슈팅! 오 들어가나요? 네. 오 저는 들어가는 걸로 보았습니다. 자 장진국 기파가 또 막아내는군요. 자 지금 갑자기 제천이 분위기를 완전히 탔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김장환 자 지금 자. 이 순간에는 전주로서는 굉장히 집중을 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김장환 지금은 그렇죠. 득점을 한 골 더 따라갈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자, 아쉽게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우경동 살짝 접어놓고요.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조병걸 전방으로 로빙 패스. 아, 김일우가 네, 발에 걸리지 않았고요. 고은호. 오, 김일우가 그렇죠. 오른쪽 연결. 자, 전주가 강하게 압박합니다. 오, 반대편 끝까지 골대 맞았어요. 골포스 강타 김일우. 자, 본인 쪽으로 넘어오는 패스를 그냥 다이렉트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요. 네. 그렇죠. 야, 자, 지금 이 슈팅이 들어갔다면 원더골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바운드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자, 지금 아쉽네요. 전주 입장에서는. 자, 정말 멋진 슈팅을 보여줬던 김인우 선수였습니다. 자, 제천으로서는 한 번 더 한 시름 덜었고요. 그렇죠. 오, 맞아 나오는 과정에서 자, 3대 3이고요. 전혜역스. 자, 현재편 김혜수 꽃대비였고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 고은호 선수인가요? 자, 자, 고은호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3대 2. 3대 역습상에서 아주 침착하게. 그렇죠. 자, 반대편 잘 넘어갔고요. 네. 자, 이 패스가 좋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전주의 김인우 선수의 슈팅은 정말 아쉽게 그렇죠. 됐고요. 자, 제천은 한 골 더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얼음판에 걷는 승부가 되겠죠. 네. 자, 오, 지금도 위험해요. 끌었어요. 슈팅. 오, 자, 고은호. 자, 자, 지금 슈팅 장면을 가져가면서 끌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그리고 관중석에서 이 제천의 팬들이 굉장히 크게 응원을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제천 쪽으로 넘어왔어요. 골을 끊어냈고요. 자, 남은 정규 시간 7분 15초. 아직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전주의 킥인 김건욱 들어 올렸습니다. 반대편 길게. 자, 컨트롤 좀 미스가 났어요. 자, 김진욱 선수의 트래핑 미스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죠. 슈퍼리그 12라운드 마지막 경기 판타지아 부천 FS와 예스구미 FS의 경기 오후 4시 반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수 왼쪽 고은호. 자, 지금은 전주의 킥인이 선언됐군요. 그렇습니다. 김건욱 뒤로 뺐습니다. 조병걸이 반대편 길게. 자, 왼쪽에서 라인아웃 됐다는 판정이고요. 그렇죠. 김도환 고은호 안에서 말해주고. 자, 로빙 패스 끊겼습니다. 유경동 라인 밖으로 아웃을 시켰던 전주입니다. 오른쪽에서 전주 매그의 킥인 김건욱이 준비합니다. 또 지금은 붙여야 된 머리. 자, 지금 고은호 선수가 그렇죠. 엉덩이에 불주사를 맞았어요. 자, 6분 36초 남았어요. 자, 엉덩이를 아직도 만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판타지아 부천 FS의 선수들이 잠시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살짝 뛰어섰습니다. 조명걸 오른발 슈팅을 옆쪽으로 크게 빗나갔습니다. 오, 지금은 피스가 가운데로 위험해요. 김도환. 자, 그렇죠.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어요. 자, 김경환 선수가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죠. 김진욱 선수가 진료를 방해하면서 네, 파울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수비 지역에서 프리킥 가져가는 제천. 김혜수 오른쪽 연결. 자, 1대1 하죠. 자, 김도환 김혜수 다시 김혜수 김도환. 자, 살아있어요. 볼 자, 볼 살아있습니다. 김혜수 왼쪽에서 돌파 시도 반대편. 김건욱의 발에만 꼬아웃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위기를 타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제천이고요. 그렇죠. 뒤쪽 연결 김도환. 자, 한 번의 중앙으로 연결. 자, 그렇죠. 지금 그걸 걷어내는 게 좀 부정확해요. 네. 자, 오른쪽에서 제천의 킥인
김도환. 자, 지금은 네 거리를 다시 조정을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킥인 김혜수. 반대편 고은호. 이 고은호 선수가 머리 뒤쪽에 스펀지 때문에 알아보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죠. 테이핑 했어요. 잘 벗겨냈습니다. 저 잘 갔고요. 빠져 네. 나갔는데요. 볼이 이번에도 살짝 뛰어옵니다. 마지막 김경호의 말리큐팅.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서 날아오는 볼이기 때문에 다소 임팩트하기가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네. 자, 고은호 선수가 여기서 자 또 잘 연결해줬거든요. 자. 자, 김경환 선수의 저 슈팅이 정말 어려운 슈팅인데 그렇습니다. 우선 발에는 맞췄거든요. 그렇죠. 장지현 골키퍼 슈팅한 후에 약간 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부천의 김성태 골키퍼를 좀 잡아주고 있네요. 네. 자, 왜 잡아줬을까요? 골키퍼들한테 고충이 아닌가. 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슴 트래핑. 지금은 자 김도환 선수의 발이 조금 높았다 이런 판정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네 우병걸 선수와 잠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의적인 이건 아닌가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어떤 간접 프리킥인가요? 볼이 제기가 되고요. 네. 자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끊고 갔던 주심이고요. 조병걸. 자 선수들끼리 이 경합 과정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환. 자 원투 패스 끊겼습니다. 안광수. 저 지금 두 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김도환의 태클. 자 힘들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안강수 선수나 유경동 선수처럼 좀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팀 공간에 좀 빠르게 이동하는 어떤 전술적인 변화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현재 또 제천이 라인을 올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뒷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주의 킥인 왼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김도환. 등지는 과정에서 골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안광수의 슈팅은 골라인 밖으로 아웃이 됐고 최병준 전방으로 로빙 패스 장시원이 처리합니다. 자 돌파 시도 반대편 김건우 안광수 다시 김건우 왼쪽 연결 조병걸. 자 제천을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혜수의 압박. 자 조금 뒤늦게 휘슬이 울렸고요. 자 파울에서는 됐어요. 자 처음에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했다가 휘슬을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병걸 중앙으로 연결 왼쪽 측면에서 조병걸 왼쪽 측면 연결 안광수 네 라인아웃 됐습니다. 그렇죠. 고은호 뒤쪽 연결 김장환. 김장환 고은호 이학진. 자 지금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 골 살아 있고요. 다시 수비 커버. 아 좋아요. 조병걸 중앙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조병걸. 아 잘 막았었고요. 고은호의 수비 커버 김장환이 빼왔습니다. 김장환 스텝 오버. 김장환. 네. 자 스텝 오버를 조금 많이 하면서 스피드가 많이 죽었고요. 자 일단은 김장환 선수 움직임 상당히 좋았는데 네. 접근해서 서포트 도와준 선수 움직임 좋지 않았어요. 자 뒤로 뺐습니다. 조병걸. 자 후반전도 남은 정규 시간은 3분. 그렇습니다. 양 팀의 현재 스코어는 3-2 한 점 차입니다. 왼쪽에서 전주의 킥인 유경동.
접어놓고 다시 반대편. 다시 왼쪽 측면 중앙으로 연결 조병걸. 아, 돌아섰습니다. 좋았군요. 오른쪽 측면에서 조병걸 살짝 넘겼는데요. 자. 수비가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2분 38초 제초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하는 파워플레이를 한번 써볼 법도 한데 오늘은 네. 좀처럼 파워플레이를 쓰지 않네요. 자 오. 조병걸 왼발 높이 떴습니다. 자 조병걸 선수 오늘 또 득점도 있었는데 상당히 경기 마지막까지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자 파워플레이 하죠. 오 자,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제천의 파워플레이. 아, 네. 지금은 자 저기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김혜 선수가 직접 네. 골대로 가요. 자 김혜 선수는 그 골키퍼 부상이었을 때 퇴장당한 적 있었죠. 이재민 골키퍼가 그렇죠. 그때 전후반을 전체를 골키퍼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죠. 어. 골키퍼로서 신장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비가 오른쪽 이학진 그렇죠. 완전히 슈팅. 자 수비가 지금 순간적으로 개인 멘트를 놓치면서 자 김도환 이학진 뒤로 뺐습니다. 다시 한번 제철의 킥인. 자 지금 수비가 김혜수 좋아요. 김도환 김혜수 다시 이학진 오른쪽 측면 연결. 자 시작 경기 시작할 때 그 캐스께서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잘 만드는 제철이라고 했는데 네. 자 결과가 한 점을 쫓아가 또 무승부를 기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왼쪽 연결 박스 근처 슛 들어갔습니다. 고도 고도의 파이팅골. 지금은 자 지금 네. 지금은 고은호 선수 발에 맞았나요? 저는 팝포스를 맞고 바로 들어가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자 저는 고은호 선수의 득점을 봤습니다만 자 지금은 작전 타임 선언될 것 같고요. 볼까요? 자 아 네. 고은호 선수의 발이 맞았네요. 고은호 선수가 정확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결국에는 제천이 이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 팀 동료 선수들과 환호를 했던 자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두 팀의 엠블렘이 잡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자 몰라요. 자 지금 후반전도 남은 시간이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 3대 0 점수가 후반 3대 3까지 제천이 쫓아가네요. 자 오늘 양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전주가 2승을 가져가면서 우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자 이렇게 무승부가 되면 제천은 7무예요. 자 정말 그 12라운드를 치르면서 네. 7무를 기록한다는 건 정말 자 지금은 자 타임아웃 우리 좀 뭐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료 부저가 울렸고 제천의 선수들은 다시 한번 경기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를 스타FS 선수들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럼요. 볼 것 같아요.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네. 자 만약에 남은 시간에 지금 전주가 실점한다면 서울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거든요. 자 전주에게는 전반전까지는 굉장히 쉽게 경기가 네. 풀리는가 했었습니다만 역시 풋살은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잘 잡았고요. 그렇죠. 자 후반전 남은 정규 시간 1분 18초 현재 양팀의 스코어는 3대3 동점. 자 지금 또 다시 파워플레이 해요. 제천은 이번에도 파워플레이를 시도합니다. 김장환 뒤쪽에서 김도환 오 지금도 수비 내려갔어요. 김도환 이학진 오 지금 네 오 연결됐고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저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학진 오 좋아요. 김혜수에게 왼쪽 골 뺏겼습니다. 김혜수 자 김혜수가 강하게 붙었는데 휘슬 울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자 김혜수에게 다시 중앙에서 다시 자 지금 자 공도에요. 넘어지는데 휘슬 울리지 않아요. 안고요. 자 선수 넘어져 있는데 선수 넘어져 있고요. 자 남은 시간 35초입니다.
자, 볼을 아웃시키면서 자, 지금은 고은우 선수가 자, 지금 스타의 패스 네. 이창한 감독님 사진이 지금 잡히는데요. 자, 자, 여기서 고은우 선수가 통칭을 호소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절뚝거리는 모습을 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자, 그렇죠. 그린 카드를 또 받았네요. 지금 김건우 선수가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중계석 뒤쪽에서 이창한 감독도 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우승으로 가는 9분응선을 넘을 수 네, 있는 그런 스타일프에스는 그러...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네. 오, 지금 슈팅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이재문 첫번에게 김도환 잡아놨고요. 등지는 과정 수비 두 명이 달라붙습니다. 이학진! 아~ 네, 잠수원의 선방! 그렇습니다. 자, 이재문 다시 한번 길게 던집니다. 오, 지금은 1대4인데요. 자, 이 제천이 이렇게 강팀을 상대로 강합니다. 지금 자, 좋아요. 자, 한 번의 찬스에 한 번의 찬스. 자, 지금은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전주로서는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예요. 자, 하지만 1초. 시간이 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종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만 3대0으로 앞서 나갔던 전주였는데 최종 스코어는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초반 어떤 수비 전술의 변화를 가져온 제천이 3점 쫓아가면서 자, 양 팀 두 팀 다 또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천은 결국 7무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수훈 선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2018-2019 FK 슈퍼리그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 충북 제천 FS와 전주 메가 풋살 클럽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장성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충북 제천 FS 이학진, 고은호, 조성원, 김혜수, 이재문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 메가 풋살 클럽 이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장시현, 박도현, 김건욱, 조병걸, 안광수 선수가 준비합니다. 일단은 뭐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제천 FS, 지금 좋아요. 전주가 자리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가요? 아쉽게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소 먼 거리에서 슈팅 장시원이 잡았습니다. 자, 일단 지난 두 팀의 지난 경 자, 반대편 자, 접고 들어오면서 네. 왼발로 강하게 때려받아 안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자, 반대편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연결. 포션 했어요. 슈팅. 네. 자, 김경환의 왼발 슈팅. 그렇습니다. 너무 슈팅 각도를 꺾. 반대편. 자,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 제천 FS의 고은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네.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경기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요즘에 경기 운동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힘든 경기라고 시작하기 전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팀원들이 다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승점 1점이라도 챙길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중에 마지막에 부상 장면이 잠시 있었는데요. 네.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부딪혀가지고 발목이 약간 좀 시큰거리긴 하는데 네, 괜찮아질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좀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즌 경기 목표, 개인 목표도 있고 팀 목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팀 목표와 개인 목표 한마디씩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는 뭐 일단 팀이 드림리그로 일단 강등을 피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1부 리그에 잔류하면서 내년 시즌에도 이제 더 좋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뭐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준 우리 제천 FS 응원단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승점을 챙기긴 했지만 승리라는 이제 승리를 못 가져다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다음 경기에는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꼭 1승 챙겨서 승점 3점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천 FS의 고은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세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네, 잘 들었어요. 박도현. 왼쪽 연결 조명과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안강수. 들어갑니다. 안강수입니다. 그렇죠. 펄에 있어서는 이 베테랑 선수 중에 선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자, 네, 김장환 들어갔어요. 김장환. 자, 우리 김장환이 속 자, 상대상이고요. 전혜역스. 자, 현재편 김혜수. 꽃대비였고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승부를 기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잘 나왔고요. 박스 근처 슛. 들어갔습니다. 고도입니다. 고차. 이렇게 결국 종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